안녕하세요. 종이로 접는 우리 가족 추석빈. 오늘 함께할 박선영입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보내드린 꾸러미 상자 다들 받아보셨죠? 저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콕 추석 즐기기 안내문이 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부직포 주머니가 있는데요. 이 주머니 안에 자료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액자하고 접기를 할 재료들이 들어있는데요. 비닐을 열어서 전체 재료를 다 꺼내볼게요. 재료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여자어른, 남자어른 이렇게 네 개의 봉투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통무늬 스티커하고 표정 스티커가 들어있을 거예요. 접기는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남자어른, 여자어른만 같이 할 거예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남자어른, 여자어른 같은 접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선생님이 동영상으로는 이렇게 남자어른, 여자어른만 접기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접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재료들이 있어요. 고체풀하고 가위, 그리고 표정을 그릴 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선생님하고 남자 어른을 먼저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열어서 모든 재료들을 다 꺼내주세요. 자, 손을 접을 종이하고 얼굴, 그 다음에 머리 같이 접을 종이고요. 그 다음에 저고리, 바지, 그 다음에 옷고름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얼굴을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얼굴은 먼저 머리 접기를 할 종이하고 이렇게 합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풀을 이용해서 넓은 종이, 얼굴 종이 위에 이렇게 마름목골로 놓고요. 반만 풀칠을 해서요.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손으로 꾹꾹 눌러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같이 얼굴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집어서 세모접기, 삼각접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펼쳐서 반대쪽도 삼각접기를 할게요. 자, 펼쳐주면 가운데 꼭지점이 생겼죠? 이 꼭지점 안으로 네 군데의 모서리를 다 모아줄게요. 접기를 할 때 이 종이가 조금 두꺼워서 여러분들 손 베일 수 있으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다치지 않도록 잘 접어보세요. 자, 종이가 두꺼워서 꼭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말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이 머리 형태가 될 거예요. 지금 뒷부분이지만 이렇게 뒤집어서 완성을 하면 얼굴 부분, 머리 부분이 될 거예요. 목 부분은 적당히 이렇게 접어서 표현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적당한 크기로 선생님처럼 접어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풀을 열리지 않도록 세 군데를 이렇게 꼼꼼하게 붙일해서 꾹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목 있는 부분도 면적이 굉장히 좁지만 그래도 풀을 칠해서 고정을 시켜줘야 나중에 완성했을 때 모양이 예쁘게 돼요. 이렇게 접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각진 모서리 네 군데 부분을 살짝씩 안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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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접어주면 이게 남자 얼굴 뒷모습 접기예요. 자, 그리고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 남자 얼굴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고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무늬 색종이 두 장이 있을 텐데요.
먼저 한 장은 몸판이고 한 장은 소매 길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접을 건데요. 몸판을 먼저 접어보도록 할게요. 동정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당한 폭으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접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뒤집어서 바늘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치면 가운데 이렇게 선이 생겼잖아요. 아까 접은 얼굴을 이렇게 중심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붙이를 해서 가운데 중심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붙인 다음에 이 목선에 맞추어서 저고리를 이렇게 접어볼게요. 자, 한쪽을 먼저 접었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제 뒤로 돌려서 이 밑에 부분을 풀칠해서 이렇게 접어 올릴 거예요. 이렇게 풀칠해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렇게 몸판을 완성시킨 다음에요. 옆에다 잠시 두고, 이번에는 소매를 잡아볼게요. 소매 끝부분을 동정처럼 적당한 폭으로 양쪽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반으로 올려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바늘 접어서 중심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힌 부분하고 열린 부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열린 부분 쪽을 접어줄 건데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비스듬히 소매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꽁꽁 눌러서 두 겹이어서 약간의 힘을 주면서 접어주면 잘 접힐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소매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동정의 밑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풀칠을 해서 동정 밑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저고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지를 접어볼게요. 바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이 바닥으로 가게끔 놓고서 접는데 함께 따라서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모접기, 삼각접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다시 펼쳐서요. 종이를 옆으로 돌려서요. 반대쪽도 똑같이 세모접기를 합니다. 다시 펼치면 가운데 꼭지점이 생겼죠? 이 점에 맞춰서 밑에 부분을 가운데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고요. 종이를 이렇게 위아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밑에 부분을 지금 방금 접었던 요 부분에 맞춰서, 요 끝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 올려줍니다. 자, 이 부분은 열리지 않도록 살짝 풀칠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양쪽을 모두 모아줄 거예요. 아마 이 접기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접기는 하트 무늬를 접을 때 우리가 많이 접어본 모양인데, 이 하트 형태를 응용해서 바지를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자, 요 하트 문도 열리지 않도록 살짝 풀칠해서 고정시켜 주고요. 뒤집어 줄게요. 여기 노란색 부분 있죠? 요 부분을 2분의 1, 그러니까 반 정도만 접어 올리면서 이렇게 바지 밑단 부분을 표현해 줄 거예요.
이렇게 접기가 됐으면 방향을 잠깐만 돌려볼게요. 여기 끝에 뾰족한 부분 있죠? 이 부분과 여기 이 부분.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이 보이나요? 이 부분이 같이 만나도록 접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자,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끝에 모서리가 여기 부분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볼게요. 자, 이 부분도 열리지 않도록 풀로 꾹꾹 눌러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부분만 남았어요. 이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줄 건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 있는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접기를 해주면 여기 있는 부분을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이렇게 접어주면 짜잔, 바지가 완성이 됩니다. 이 바지하고 저고리를 이렇게 합체해서 남자 어른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허리 부분이 될이 부분에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완성됐죠? 이번에는 손 부분을 접어서 끼워줄 건데요. 이 종이를 이용해서 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종이가 굉장히 작죠? 자, 길게 반을 한번 접고요. 다시 펼쳐서 가운데 중심선에 맞추어서 한쪽은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고요. 위아래 방향을 바꿔서 반대쪽은 이미 접은 부분에 맨 위에 부분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칠을 해서 모두 열리지 않도록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양쪽 끝에 뾰족한 모서리 부분을 살짝씩만 이렇게 접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가위를 이용해서 반으로 잘라줄게요. 그리고 아까 완성한 남자 어른, 요 소매 사이에 요 팔을 끼워주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팔 길이나 손 길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끼워주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옷고름이 있을 거예요. 옷고름 뒤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제거하고요. 끈끈이까지 떼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옷고름을 붙이면 완성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전통무늬 스티커 있었던 봉투 안에 이렇게 표정, 눈 스티커가 여러 가지가 표정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정을 한번 골라서 붙여보세요. 선생님은 웃는 얼굴을 좋아해서 이렇게 웃는 표정을 한번 이렇게 붙여주고요. 펜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표정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남자 어른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여자 어른을 접어볼 건데요. 먼저 재료를 살펴보면요. 머리로 사용될 삼각형 종이가 3장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고리 접을 종이 2장, 그다음에 치마 1장, 그다음에 손, 얼굴, 옷고름 이렇게 재료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면 될것 같아요. 남자 얼굴을 접었을 때랑 마찬가지로 여자 얼굴은 이렇게 먼저 합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얼굴에 이렇게 바늘 풀칠해서요. 이렇게 모서리를 맞춰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묻혀주고요. 아까 얼굴 형태 접기는 같은 방법이니까
뒤집어서 저와 함께 삼각적기를 두 번 하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중심선에 맞추어서 네 군데 모서리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꾹꾹 눌러서 여러분들 접기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목 부분으로 하기로 했었죠. 요만큼 접어서 올려준 다음에 예, 풀칠을 해서 고정을 시켜볼게요. 자, 세 군데를 풀칠해서 꾹꾹 눌러서 붙여주고요. 목 있는 부분도 예, 풀칠할 부분은 조금 좁지만 살짝 이렇게 접었던 부분을 펼쳐서 열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풀칠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군데 모서리 이렇게 접어주는 거 기억나죠? 그 부분들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 얼굴하고 같은 얼굴 형태고요. 네, 머리를 표현할 두 장의 삼각형 종이가 더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접기 두 장이 다 모두 같아요. 먼저 한쪽 부분에 반을 이렇게 풀칠을 하고요. 이렇게 맞추어서 그냥 붙여주세요. 반을 이렇게 면적이 작아졌죠. 네, 작은 삼각형이 되는데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두 장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모 형태, 삼각형 형태에서 맨 위에 부분, 뾰족한 부분을 살짝씩만 적당하게 접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옆으로 반을 접어서 풀칠해서 붙여줍니다. 두 장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또 마찬가지로 반을 접어서 자, 이렇게 두 장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 두 장을 대칭, 마주보게끔 이렇게 붙여주는 건데요. 얼굴 뒤쪽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머리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예,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좀 길게 해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밑으로 좀 내리면 이렇게 긴 형태로 머리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예,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양쪽을 이렇게 붙여주면 여자 얼굴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이번에는 여자 저고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저고리는 폭이 좀 다른 색종이가 두 장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폭이 좁은, 조금 날씬한 종이를 이용해서 먼저 저고리 몸판을 접어볼게요. 자, 동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윗부분을 적당히 길게 접어주고요. 다시 뒤집어서 옆으로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접은 여자 얼굴 있잖아요. 여자 얼굴에 목 부분 뒤에다가 풀칠을 해서 마찬가지로 가운데 중심 부분에 맞추어서 꼭 눌러서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 목선에 맞춰서 저고리를 접어볼게요. 자, 한쪽 접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 밑에 있는 부분 있죠? 또 풀칠을 같이 해서
한꺼번에 같이 올려줘도 되고요. 한 장씩 따로따로 올려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소매 부분을 접을게요. 양쪽 끝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요. 다시 길게 반으로 접어줄게요. 이것도 남자 소매 접기랑 같은 방법이고요. 옆으로 반을 이렇게 접어서요. 열려있는 부분으로 접는 거 기억하시죠? 가운데 중심선에 맞추어서 열려있는 부분을 이렇게 비스듬히 올려서 소매를 표현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면 저고리 부분이 완성이 됐는데요. 만약에 소매를 이렇게 나는 모으는 표정을 만들고 싶어, 모습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지금 접은 부분이 보이도록 붙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아까처럼 팔을 벌리는 모습으로 연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여러분들 푼실에서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남자 어른은 팔을 벌리고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저고리를 이렇게 완성할 때는 이 동정 밑에 부분에 맞추어서 붙여줘야 자연스럽고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팔도 이렇게 살짝씩 풀칠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먼저 붙여서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치마를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치마는 원하는 색이 안으로 들어가게 보이게 지금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게 접어야 되는데요. 지금 선생님은 빨간색이 보이게끔 치마를 접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보이게 책상에 놔뒀잖아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색이 보이게 책상에 올려놓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모접기, 삼각접기를 접고요. 다시 펼쳐서 방향을 이렇게 바꿀게요. 아마 종이접기를 많이 해본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어떤 접기를 하는지 아마 알 거예요. 자, 이게 종이접기 기본형에서 아이스크림 접기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형태로 이렇게 접었어요. 이번에는 종이를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서 이렇게 옆으로 놓은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에 맞추어서 요 부분을 요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서 올릴 건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같이 따라오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요 접기는 살짝 어려운데 만약에 나는 요 부분을 잘 못할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접어서 다시 종이를 빼내도 돼요. 이렇게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그냥 같이 접어서 뒤에 있는 부분을 살짝 이렇게 빼줘도 상관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모양을 완성이 됐으면 여기 밑에 부분을 접어서 올릴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니까 표시선을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이 부분, 여기 이렇게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여기 들어간 부분, 선생님 지금 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그 선에 맞추어서 그대로 올려주면 돼요. 이때 가운데 중심 부분 맞추어 주는 거 잊지 말고 꾹꾹 눌러서 접어주고 이 부분을 풀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칠을 해서 접어주고요. 방향을 돌려서 이번에 여기 뾰족한 부분은 여기 가운데 뾰족한 부분끼리 이렇게 마주보게 만나게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 부분도 풀칠을 해서 붙여줄게요. 자,
그렇게 됐으면 뒤집어 볼까요? 자, 치마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 치마하고 아까 저고리 부분하고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풀칠을 해서요. 윗부분하고 만나게 해주면 여자 어른이 완성이 됐어요. 옷고를 한번 붙여볼까요? 뒤에 양면 테이프 종이만 살짝 떼어내는 거 알죠? 종이만 떼어내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손을 만들어서 끼워줄 건데요. 아까 전에 남자 어른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접어서 펼쳐주고 가운데 선에 맞춰서 한쪽만 그대로 길게 접고요. 방향을 바꿔서 이번에는 접은 그맨 윗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주고 풀칠을 해줄게요. 풀칠을 한 다음에 손으로 꼭꼭 눌러줄게요. 양쪽 끝에 모서리 뾰족한 부분 살짝 접어주세요. 요 접는 부분도 너무 두꺼워서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가위로 둥그렇게 오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반을 자른 다음에 윗부분만 풀칠을 해도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풀칠을 해서 여기 소매 안쪽에다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을게요. 여기 틈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한쪽 붙였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풀칠해서 소매 안쪽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끼워넣어주면 예, 여자 어른, 남자 어른 이렇게 완성이 될 건데요. 여자도 표정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아빠는 즐겁게 웃고 있죠. 엄마는 예쁜 블링블링한 눈을 붙여줬어요. 표정도 살짝 웃는 표정을 만들어줘서 여자 어른, 남자 어른을 이렇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액자 꾸미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요. 이렇게 무늬, 전통 무늬 스티커가 아마 여러분들 랜덤으로 각가지 모양들이 갔을 텐데요. 선생님은 여기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모아서 붙일 거여서 이 전통 무늬 스티커를 이런 창살에, 문창살에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원하면 바닥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티커를 이런 식으로 붙여준 다음에요. 그다음에 먼저 남자 어른, 여자 어른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예. 우드락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폼 테이프가 있는데요. 종이만 살짝 이렇게 떼면 이렇게 테이프 끈끈이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어른 뒤에 보면 여기 목이 있는 부분, 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높이를 좀 조정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훨씬 더 입체감이 있고 나중에 작품을 완성했을 때 예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께가 있는 폼테이프를 선생님이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한쪽을 떼어서 마저 떼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붙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 어른도 한번 홈테이프 한쪽을 떼어서 여기에 맞춰서 붙여준 다음에요. 반대쪽도 테이프를 떼어서 옆에 나란히 이렇게 이번에는 남자의 여자의 이렇게 붙여주면 완성이 되겠죠. 선생님이 미리 다른 형태의 팔각 액자를 이렇게 미리 한번 구성해 봤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요렇게 나란히 같이 한 줄기차처럼 세워져 있는 모습도 있겠지만, 뭐 아빠 엄마 뒤에 있고 아이들 앞에 있고 요런 식으로 가운데로 모아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구성해주면 멋진 우리 가족 추석 백일자가 완성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즐거우셨나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만 있기 답답하셨을 텐데 작은 선물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